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슝슝슝 한강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롱비시 긴 고기 장어 새끼를 때려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암튼 오늘은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머나먼 군자역까지 가갖고 먹지렁이 5,000원어치를 사왔거든요. 예, 장어들이 엄청 좋아지요. 암튼 빨리 자전거 타고 슝슝슝 포인트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던 포인트랑 달라서 조금 생소하시죠? 예, 제가 원래 하는 포인트에 지금 다른 분이 계셔갖고 오늘은 이곳에서 롱피쉬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스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먹지렁이가 어떤 놈들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왜 안 열려? 됐다. 자, 아 이거 뭐야? 우리 동네 놀이터 땅 파면은 나오는 그런 놈들인데요? 아 이걸 돈 주고 샀네? 비싼 놈들이니까 애껴 쓰도록 할게요. 아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여기 한리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아 떠들면서 낚시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낚시하는 분위기는 좋은데 포인트가 아니라서 고기가 나와줄지 모르겠네요. 좋은 포인트는 다 뺏겼어요. 젠장알. 아 지금 3시간 동안 낚시를 해봤는데 입질이 전혀 없네요. 오늘 조금 기대하고 나왔구만. 여기 장어가 없는 건지 까막지렁이를 싫어하는 건지 알 길이 없네요. 암튼 지금 벌레가 너무 많아갖고 오늘은 철수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진짜 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